안녕하십니까. 굿나이프 적축88TV의 청자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진료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이건 인간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. 저 의사를 떠나서 환자의 입장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 의사들의 어떤 그런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자, 척추 진료를 봐요. 보면은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수술 외에는 답이, 응급수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응급수술은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응급수술을 안 하면 이거는 뭐 큰일 나니까. 근데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 분명히 안 납니다. 수술 안 하면은 좋아질 수가 없고, 뭐 주사 맞고 해봤자 뭐 일시적이고 잠깐 뭐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이 답인 경우는 만납니다. 그런데 수술을 못 해요, 그분이. 수술을 해야 됩니다. 자세히 설명해, 그 이유에 대해서. 근데 선생님, 저 수술을 못 합니다. 그럼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거든요. 아이,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든지 뭐. 아니,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, 수술을 해야 된다고. 아니, 제가 뭐 현재 알지만 수술을 뭐, 아야 그랬으면 그냥 알아서 약 먹고 하시든지, 악화돼도 뭐 나는 몰라요. 짜증내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해가 돼요. 왜냐면 이 사람의 코스가 보이는데 분명히 고생할 거 확실하고 답이 수술인데. 그런데 남편분을 간병하시는 할머니가 있어요. 근데 그 남편분이 집에 계신단 말이에요. 거동을 못 하시고 뭐 중증 치매라든지 뇌졸중 때문에 할머니가 겨우 씻어주고 그런 분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. 맞잖아요.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에요. 뭐 택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수술하게 되면 그 짧게는 1개월, 길게는 3개월 동안 못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직업 바꿔야 돼요. 그 일을 못할 수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 애 셋이고 그렇게 어떻게 뭐라 세우냐고. 수술, 아이 뭐 나한테 책임 안 져요. 누가 모르냐고요. 그 사람들은 상처받거든요. 또 적었어, 내가 이거 뭐. 경제적인 형편. 돈이 없잖아요.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강요를 해. 직장에서 복잡한 문제 다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그 환자분께서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있는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. 당장 쉬면은 이제 뭐 나가라고 할 수 있는 회사. 예? 수술하게 되면 2개월 정도 써야 됩니다. 2개월 자리 비우면 자기 분명히 퇴직이야.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런 분들, 어떤 분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다다음 달인가 뭐 공무원 시험인데 뭐 그거 남기고 있는 분들, 그런 분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또 뭐예요? 어머님이 허리 수술했는데 너무 잘못된 걸 봤기 때문에 극도의 거부를 하신 분도 계셔요.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.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. 야, 수술, 저 선생님 수술 말고 대안이 없을까? 수술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. 왜 수술을 안 하려고 하시죠? 라는 저는 물어봐야 된다, 이렇게. 왜 수술 안 하려고 하세요? 라고 하면은 나와요. 사실은 제가 어머님이 수술했는데 너무 결과가 안 좋아서 고생하셔서 받기 때문에 안 합니다. 뭐 직장. 그러면은, 알았다.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. 답이다. 그러면은 정답을 빼놓자. 그다음부터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이것은 환자분의 정답은 아닙니다. 여기서 충분히 주지를 해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보니 거기에 맞는 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. 자, 택배일을 하신다? 택배일을 하신다면 그만둘 수 없다. 그러면 물건을 들고 옮길 때 주의해야 될 자세.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뭐 제시를 해준다거나, 바쁘면요. 그러면 얘기라도 해줘야죠. 자, 물건을 든다거나 옮길 때요. 뭐 너튜브라든지 방송 보시면은 뭐 물건을 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이 길러야 될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. 그거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그분은 그때부터는 그걸 좀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리고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똑바로 자세 잡아야 되는 어떤 자세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30분만 일어나가지고 허리를 풀어주는 운동 이런 거를 제시를 해준다면은 그분들이 시간을 벌 수 있다 생각해요. 환자분들이 시간을 벌면서 급한 일을 해결해 주고, 그죠? 이제 남편분의 간병은 어느 정도 좀 요양병원 같은 데 입원시킨다거나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그때 가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왜냐면은 진짜 많이 상처받고 와요. 누가 수술을 뭐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. 근데 그 나무라니까. 그래서 이거는 의사분들이 좀 고쳐야 된다. 예, 돌맞을 각오로 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. 돌 맞을 것 같아요. 네, 너무 여기 하겠습니다. 돌 맞지 뭐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
알림 부탁드립니다.